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오늘은 진천군 광해원면 실원리산 50-2에서 영면을 적으신 홍우경과 정인홍주 합현묘를 살펴보러 왔는데요. 홍우경의 본관은 남양이고 1590년도에 이조참판을 역임한 부친 홍식과 임찬군수를 역임한 윤견철의 따님 사이에서 태어나셨으며 어려서부터 성품이 어질고 검소하였으며 1603년에 선조의 딸인 정인 옹주와 혼인하여 당원위에 봉해졌고 여러 차례 품계가 올라가서 정이품 상계 품계인 정헌대부에 올랐으며 광해군 10년에 인목대비 폐비론이 대두가 되었을 때 이 이첨과 한찬남 등의 음모를 성토하다가 관작을 삭탈당하고 유배가 되었다가 인조반정으로 복관이 되었고 시호는 정관입니다. 우선 묘지의 입지를 살펴보면 묘지 뒤편에 기봉한 현무가 둥그런 금성체를 형상하고 있으므로 좋은 형상의 현무가 기봉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무에서 좌측으로 갈라진 산줄기가 길게 뻗어나가고 우측으로 갈라진 산줄기도 길게 뻗어나가는 형상이므로 좌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충분히 막아주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구릉을 이루고 있는 우백호를 안산으로 그 뒤편에 높은 에베코를 조안으로 삼고 있는데요. 대체로 무난합니다. 그러므로 혈이 맺힐 수 있는 내부적인 요건을 갖춘 입지에 묘기 자리 잡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저 앞에 묘지가 보이는데요. 밝고 고운 가을 햇살이 드리워진 묘지가 아주 멋스럽게 보입니다. 표지판에 충청북도 기념물 제78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지난 추석 앞에 벌초를 했을 것입니다만 띠풀이 벌써 많이 우쩔어 있습니다. 묘역의 망주석과 문인석, 장명 등이 그리고 봉문 앞에 비갈이 있고 그 앞에 상석, 상석 앞에 축판석, 향로석, 주가석 그리고 좌우에 동자석이 배열되어 있네요. 비갈에는 증 수록대부 당원이 겸 오이도총부 도총관 행 봉원대부 당원이 홍공 정인 옹주 지묘라 되어 있네요. 벌초를 내놔서 요즘은 묘지의 권역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유용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숯불이 숨이 죽지 않아서 묘지 뒤편 내륙을 살펴보는 것은 이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급경사를 이루다가 약간 완만해지는 변화처, 즉 음양의 위치에 부합된 곳에 묘지를 조성해 놓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봉분의 좌측과 우측의 여백이 상당히 넓은 것을 감안하면 혈이 맺혔을 때 형성되는 혈장의 넓이를 충족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묘지 밑은 산줄기 형상이 없습니다. 묘지 옆의 전순이 즉 산줄기가 단출하게 마무리가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형상을 살펴보고 엘로드를 사용해서 기원을 측정해 봤는데요. 합현묘 중심 부분이 맥로의 중심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기맥의 중심을 기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약 24보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도 기맥의 중심을 기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약 25 이상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즉 혈이 맺혔을 때 나타나는 기운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묘지 밑에서 다시 한번 더 기운을 측정해 봤는데요. 기맥의 중심을 기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약 12보 정도 되었습니다. 위쪽에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기운이 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펴봤을 때 정관공 홍우경과 정인홍주가 영멸차기 신문은 명당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가을 햇살 날에서 즐거운 답산을 하였고 또한 이와 같은 음택명당을 친견하니 풍수인으로서 답산한 보람을 느낍니다. 명당에서 한참 동안 머물다 아쉬운 발걸음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